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네. 시와늪 아카데미 원장 취임식 네, 그리고 임원진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시와늪 아카데미 원장 그리고 시와늪 아카데미 신앙송 지도부 교수, 시와늪 아카데미 사무장님. 네. 성함을 말씀드리면은 박혜숙 원장님, 신앙송 부교수 배정숙 그리고 최봉주 사무장님. 동시에 무대로 일단 올라오시고 임명장은 우리 시와늪 배성근 대표님께서 시상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오시죠. 네, 세 분 한꺼번에 일단 올라오시고 뒤에서 대기해 주시고 원장님부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네, 시와늪 네, 원장 그리고 네, 부교수 사무장 순서로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까이 다가가셨죠?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임명장 박혜숙 귀하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부설 시와늪 아카데미 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한번 올려주시고요. 네, 기념 촬영 한번 네, 하셔야겠죠? 다시 한번 찰칵. 네. 이번에는 네, 배정숙님. 오셨죠?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임명장 배정숙 귀하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부설 시와늪 아카데미 신앙송반 지도 부교수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박수로 경의해 주십시오. 네, 기념 촬영 또 해야겠죠? 자, 최봉조님. 네, 조금 가까이 오시죠. 읽겠습니다. 임명장 최봉주 귀하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부설 시와늪 아카데미 사무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4월 13일 자연과 함께하는 문학 시와늪 문인협회 대표 배성근.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웃음이 안 나오시나요? 어깨가 한번 네. 기념 촬영을 해볼까요? 세 분 모두 막중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은 만큼 어깨가 또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격려의 박수 네, 크게 한번 쳐주시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사진 찍으시죠.